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12시 10분. 자,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하반기 국가직이 너무 어렵게 나와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긴장 바짝 타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너무 좀 쉽게 나왔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실망이 좀 크실 텐데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새로운 경향, 신경향 문제는 없고 조금 살짝 좀 어렵다 싶은 문제가 이제 기존의 기출지문을 대부분 긁은 문제였죠. 근데 이제 기존의 기출지문을 긁어도 7급 기출지문에서 이제 긁은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자, 6월 지방직. 자, 6월 지방직 이제 난이도 조절이 아주 잘된 케이스죠. 9급치고는 아주 적당한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냐면은 6월 지방직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국가직 난이도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국가직이 아주 평이했는데 그 정도 매우 평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점이면 좀 잘 본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90점이면 뭐 충분히 뭐 지방직이 뭐 추가 채용이라 컷이 조금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90점이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국가고시센터는 거의 정확하죠. 7문제 근현대 쪽이 7문제가 거의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나오고요. 이제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던 문제가 5번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우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나 고구려의 공통풍습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정확하게 이제 이 우제전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부여거든요. 하지만 이제 위략이나 한원이나 여타 어떤 중국 사서에는 고구려도 이 우제전법과 비슷한 어떤 그런 전복의 풍습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고구려나 부여가 우제전법을 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걸 가지고 차라리 공부를 좀 적게 하신 분들은 맞았죠. 공부를 좀 적게 한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공부한 정말 이렇게 여운 없이 그냥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번을 답쳤어요. 그런데 이제 여운이시 공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죠. 오히려 뭐 2번 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답 시비를 한번 붙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 없음 처리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을 이제 보면 뭐 솔직히 설명할 문제가 거의 없어요. 뭐 워낙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C책형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뭐 A책형하고 C책형하고 선택지 문제 순서는 똑같고 선택지만 살짝살짝 좀 바꿔놨더라고요. 자, 갑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이제 민정문서죠. 자, 이 민정문서는 촌주가 작성을 했는데 이 촌주는 지방관이 아니죠. 토착 세력가입니다. 맨날 장난치는 문제죠. 우리 민정문서는 사실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공시한국사에서는 거의 단골입니다. 1년에도 단독 출제가 두 번, 세 번씩 되는 그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1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거고 1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제 뭐 문제 풀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뭐 그냥 뭐 시험 삼아 치러 간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삼강행실 또는 이제 세종 때 편찬됐으니까 세종고로란 얘기 아닙니까?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동남이 뭐 여러분 문제 3번. 자, 노리사치계가 나오니까 누굽니까? 자, 이것은 이제 바로 백제성왕이죠. 그러니까 백제성왕 때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뭐 3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네. 경기 파련의 땅을 녹과전이라는 이름으로 주었다. 사부님이 이제 맨날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 3번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1, 2, 3, 4번은 뭐 거의 뭐 2초, 3초, 5초 만에 뭐 정답을 전부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번 문제가 이게 저도 이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걸 가지고 낸지. 자, 고구려는 확실합니다. 고구려. 맞죠? 고구려는 확실한데 이제 똥감이 3번은 고구려 이제 후장 풍습이죠. 후하게 장례를 지냈다. 뭐 실제로 기출된 지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똥감이 4번은 이제 서옥제고. 3번과 4번은 답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데 2번을 답치, 2번을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4만이라고 생각해서 답친 사람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건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거의 언급하지 않는 얘기지만 문제 풀다 보면 어디 뭐 나오는 데가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별에 대해서 별. 그다음에 사직이라고 하는 게 농경신. 여기다가 제사 지냈다는 건데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아 고구려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사실 이 문제 좀 머리 쥐어짰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 가지고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차라리 공부를 단순하게 한 사람들, 뭐 우제전법 하면 부여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편했죠. 하지만 우제전법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에도 이것과 비슷한 어떤 전복이 이제 점을 치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1번 칠까 2번 칠까 이제 머리를 아주 쥐어짰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아마 최종적인 아마 이의제기를 해서 사실 이거 정답 없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의제기를 해서 이 국가고시센터의 어떤 결정 요걸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건 확실히 이제 고구려가 맞긴 맞아요. 아주 구석탱이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약간 변별력 차원에서 문제를 낸 것은 이 5번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문제는 쉽죠. 뭐 황령사 구층목탑은 뭡니까? 그렇죠. 이제 선덕여왕 때 지어진 거대한 목탑인데 여러분 뭡니까? 백제 건축가였던 아비지를 데려다가 이 거대한 목탑을 지었죠. 자, 여러분 누구? 자장률사. 이 자장률사가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해서 이 목탑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 7번 문제. 뭐 제가 그나마 요 7번 문제가 요게 이제 현종이죠, 현종. 자, 올해만 현종 벌써 두 번 물었네요. 올해 지방직 7급인가에 현종 물었죠? 자, 올해만 현종 지금 두 번 물었습니다.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뭐 동그라미 2번 선택지 때문에 난이도가 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7번 문제는 난이도가 중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난이도는 분명히 하는 하예요. 현종이 맞죠.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현종을 옹립했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소위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현종 때 뭡니까? 거란이 2차 침입 때 우리 고려가 개경이 함락되고 완전히 개털리면서 자,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됐단 말이야. 자, 거의 70년 걸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남이 2번. 자,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기출됐죠? 2011년인가요? 마지막으로 기출된 지문이잖아요. 쌤이 우리 동력모의고사 천재 500제 맨날 했습니다. 이거 속현의 간물을 파견했다. 이거 언제입니까? 예종 때죠. 이거 예종 때고 졸라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2011년에 우리 공시에 마지막으로 기출됐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 쌤이 바로 지난주에 언제죠? 타차차 특강을 할 때도 이거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분류사 특강 할 때도 이거 한 것 같고 500제 할 때도 한 것 같고 동력모의고사에도 몇 번 다룬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2번이죠, 2번. 알겠죠? 2번이죠? 그래서 7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살짝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자, 여러분 신편 제장 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교장 말하는 거잖아요. 의천을 묻는 거 아닙니까? 쉽게 정답이 3번이죠. 요거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다차사 특강할 때 요 지문 그대로 읊어드렸죠. 자, 이런 뭐라고? 이 교장 간행이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다차사 특강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렇죠. 원효 이래로 교종의 전통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이 교장에 신편 제장 교장 총록에 보면 선종 관련 불서 목록이 한 건도 없다는 거죠. 한 건도.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자 뭡니까? 요거 다차사 지문이잖아. 이게 우리 기본서에도 요 지문 있잖아.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이거 올해 몇 번 나왔어? 올해만 두 번 세 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균여잖아. 동그라미 4번 균여잖아. 내가 그 뭐 구준생을 위한 7급 기출 엄선 200제 할 때도 요 강조했지. 성산 뭐 성상겸학 알겠죠? 뭐 성상융해
요 올해 벌써 두 번 지금 기출된 지문이 아니야 이거. 알겠죠? 동그라미 4번은 이건 균열을 말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이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의천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8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8번 문제도 일방적으로 난이도 하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난이도 중과 하 사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의천을 묻는 문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 이제 그다음 이제 9번은 이제 발의 통치 체제니까 요거는 뭡니까? 뭐 2초, 3초 만에 쉽게 정답 2번 지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10번에 보시면 이제 김춘추가 누굽니까? 진골 귀족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골 귀족은 자, 이런 뭐라고? 구주의 장관. 그다음 이제 각부의 령. 에 임명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뭡니까? 진골 귀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1번은 이건 신미양료니까 척합이 건립. 뭐 당연히 자 우리 척합의 내용이 뭡니까? 양이 친범 비전직화 주하매국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라고 돼 있어? 병인작 신미립. 병인년에 이 글귀를 짓고 신미년에 이 탑을, 그러니까 이 비를 세운다. 병인양료와 신미양료를 겪고 나서 신미양료 직후에 전국의 곳곳에다가 대원군이 세운 게 바로 척합이 아닙니까?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신간회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신간회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얘란 말이야. 9급에서는 무조건 정답은 얘란 말이야. 정답 4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 뭐 이것도 뭐 2초, 3초 크시죠? 자, 뭡니까? 그렇죠. 카이로 선언이죠. 그 다음에 14번. 자, 요거, 우리, 내가 기출문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또 나왔더라고. 아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7년부터 71년 아니야. 아니, 1970년에 뭐 있었다 그랬어? 경부고속도로 개통, 새마을운동 시작, 전태일 분신자살. 그 세 개가 1970년에 있었던 거 아니야? 쌤이 수출 100억 불은 1977년 그 연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정답 14번의 정답 1번이죠. 알겠습니까? 오, 이게 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중에서 15번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15번이 헷갈린다는 사람, 틀렸다는 사람은 사부님한테 한 번도 수업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야. 우리 기본사나 모든 수업에서 이 의견은 강조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뭐라고? 1600년과 1602년에 만들어진 자 여러분 가래도감이 지금 가래도감에서 만든 그 의계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거야. 왜? 조선전기에도 의계를 많이 만들었는데 임진왜란한테 전부 불타버려갖고 지금 현재 전한 의계는 임진왜란 직후에 만들어진 의인왕후 자 뭡니까? 그 가래에 대한 그 의계만 지금 남아있다 그랬잖아. 우리 기본서나 어디를 찾아보세요. 어디를 찾아봐도 이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15번 문제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출문제 한번 봐봐. 9급이든 7급이든 경간이든 간에 이 의계 문제가 지금까지 의계 단독 문제가 지금까지 한 3문제쯤 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15번 문제 이거 틀린 사람들은 진짜 졸라 반성해야 돼. 이 사람들은 기출문제도 안 본 사람들이야. 큰일 날 사람들이야.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가 이게 난이도가 사실 중과 하에 좀 애매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새로 생긴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이 동그라미 3번 지문이 나왔단 말이야.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4번 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동그라미 2번에 영종조 시대에 문과합격자 중에 평안도 출신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얘기는 아유 우리 유명한 만점방지용 문제 두 문제 지금까지 있었잖아. 기상직 7급 기억 안 나? 2015년 기상직 7급 문제. 아유 유명한 문제 있잖아. 쌤이 기출지문 OX에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 동경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내고 여러 번 언급했잖아. 이건 기출지문이라니까. 자 평안도 지역 출신들의 문과합격자가 8도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 평안도 출신들은 문과합격자는 높은데 문과에 졸라게 많이 합격하는데 고위직에 올라갈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역차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평안도 지역은 문과합격자는 많이 배출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관직을 맡는 거 보면 대부분 이제 뭡니까? 뭐 경화사정만 노른자일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인들이나 자 또는 뭡니까? 평안도인들이나 그러니까 서북인들은 대부분 뭡니까? 승무원이나 무슨 뭐 성균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관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화사적은 뭡니까? 홍문관, 삼사 이런 이제 노른자의 벼슬에서 이제 출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굳어지다 보니까 이 서북민들에 대해 서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외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고 이게 홍병래난의 원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똥감이 2번 기출지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똥감이 3번에다 여러분들이 답을 상식적으로 쳐야 되는데 이 똥감이 3번이 잘 못 들어본 이야기잖아. 이게 이 지문이 물론 이 지문도 다차사에서 긁었지. 그런데 이 지문은 다차사에서 긁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고삐리들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보면 17, 18세기에 한중일의 인구이동, 인구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선기에도 임진왜란 직후에는 인구가 격감을 했지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우리 조선 인구가 급감을 했지만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하삼도 지역이야. 근데 이제 하삼도 지역에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인구압이 생기겠지. 인구압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북삼도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무렵에 가장 17세기 중후반에 가장 인구가 증가한 곳이 팔도 중에서 평안도야. 왜? 당시 이제 이 서북지역, 이 평안도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면서 하삼도 지역의 인구가 이제 이 뭡니까? 이게 그 북삼도, 특히 이제 이 서북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북지역의 평안도 쪽의 인구가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3번이 지금 틀린 이야기인데 급감했다고 하니까 틀린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한국사에서는 잘 안 다루는 이야기고 고삐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이걸 주로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3번을 답쳐야 되는데 조금 찝찝했죠.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고요. 17번은 뭐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죠. 올해 이거 벌써 몇 번 나왔죠? 사부님이 올해 대동단결선언 100주년이라 그래서 대동단결선언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사부님이 대동단결선언 나온다고 여러 번 내가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랬잖아. 올해가 100주년이라니까. 올해는 무조건 이상설 하고 대동단결선언 조심해야 된다니까. 6월 민주항쟁. 왜? 30주년이잖아. 알겠죠? 자, 이러면 갑니다. 백오인 사건이 1111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종의 강제퇴위는 1107년. 그 다음에 대동단결선은 1117년.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3번이지. 이건 뭐 보나 마나지.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갑니다. 뭐 18번에 이 니은. 내가 지난주에 다차사 특강하면서 이 문장도 이게 다차사에서 긁은 문장 아니야. 우리는 폐간소품제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양우 선생 다차사에는 뭐라고 돼 있어? 신체문이란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야. 정조가 문체반정을 일으켜서 이 신체문을 어떻게 했다고? 억압을 했다 그랬지. 맞지? 신체문을 억압했단 말이야. 니은 틀렸잖아. 그 다음에 호랑논쟁이 누구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야? 서울노론과 충청노론 사이에 벌어진 게 호랑논쟁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리을 틀렸잖아. 뭐 쉽게 정답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자, 우리 공시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예요? 의열단이잖아. 의열단 졸라 잘해서 나오잖아. 김익상이 동척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다 폭탄 던졌다. 1번이 정답이죠.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번. 자, 남북대화인데 순서배열치고는 좀 쉽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1991년 9월달이고, 그 다음에 1991년 12월달이 남북 기본합의서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이런 뭡니까? 제네바 합의가 94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이 시작된 게 98년이고, 알겠죠? 뭐 이건 20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찜찜하게 풀었을 법한 문제는 5번과 16번 정도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틀릴 리가 없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6월 지방직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한 문제 정도 쉬워요. 6월 지방직보다는 한 문제 정도 쉽다. 6월 지방직에 90점 맞은 사람은 이번에는 95점 정도 나오는 게 맞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95점이면 그래도 선방한 축이고 그 다음 90점이면 그래도 뭐 한국사 때문에 떨어진 점수는 아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국가직 구급이 솔직히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거죠. 이걸 제외하면 지난 4년, 5년, 6년 동안 구급 문제는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작년 국가직 구급이었어요. 작년 국가직 구급이 제일 어려웠고 나머지는 난이도가 전부 다 비슷비슷했거든. 이 정도 되거나 이거보다 어려워야 한 문제 정도 어려웠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구급은 구급 경찰은 특징이 뭡니까? 100문제 중에 90년들 문제, 99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는 걸 내는 건 100문제 중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급은 사실 닥치고 고등학교 교과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 국가직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반기 국가직 구급은 진짜 국가고시센터에서 아차 싶을 정도로 난이도 살짝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 왕창 어렵게 내갖고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겁니다. 제가 합격자들을 보니까 75점 받고 붙은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솔직히 하반기 국가직은 80점만 맞았으면 잘 본 겁니다. 이번 걸로 따지면 그때 80점이 이번 걸로 따지면 95점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선생님이 이제 분석 강의를 마칠 텐데, 자, 이제 뭐 곧바로 여러분들의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쉬었다가, 곧바로 이제 내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년 국가직 일정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년 국가직까지, 자, 4월 달에 국가직, 5월 달에 지방직, 6월 달에 서울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직까지는 만으로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00일 남짓 남았는데, 1, 2, 3, 맞지? 100일 남짓 남았는데, 뭐, 맨바닥이신 분들은 이 100일 동안 90점, 95점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자, 재시생들은 뭐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두 달 안 되신 분들은 긴장 바짝 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분석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